안녕하세요. 메타저고리입니다. AI 관련 주식들이 역풍을 맞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테크 주식의 지난 한 달간 매도는 투자 주기가 변화함에 따라 주요 펀드의 부문별 변화로 나타낼 수 있다고 유로뉴스는 전합니다. 분기별 수익 보고서는 또한 AI 수요 급증으로 인한 용량 제약으로 성장이 둔화되었음을 시사합니다. 테크 주식은 지난달의 실망스러운 분기 실적과 글로벌 시장의 광범위한 위험 회피 심리로 강력한 역풍에 직면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인공지능 주식에 대한 포지션을 정리하기 시작했으며 부동산 및 유틸리티와 같은 낮은 금리에 혜택을 볼 가능성이 있는 부분으로 자금을 재배치했습니다. 월가에서 소위 매그니피센트 7 주식의 대부분은 지난달에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으며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알파벳과 같은 AI 선두 주자들은 모두 10% 이상 하락하며 수정 영역에 들어갔습니다. 메타 플랫폼즈는 S&P 500을 앞지른 유일한 거대 테크 기업으로 1%의 소폭 상승을 기록한 반면 테슬라는 전기 자동차 판매의 지속적인 침체로 인해 17% 하락했습니다. 유럽 기업은 어떤 타격을 입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큰 기술 기업인 ASML은 지난달에 주가가 20% 폭락하여 글로벌 추세에 반영했습니다. 유럽에서 AI 주식의 지표로 여겨지는 ASML은 중국에 대한 칩 수출에 대한 미국의 엄격한 규제로 심각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네덜란드의 반도체 제조업체가 7월에 강력한 분기 실적을 현재 보고했지만, 분기에 대해서는 실망스러운 지침을 제공하며 수출 제한에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시사했습니다. 아시아에서도 AI 관련 주식이 지난달 급락했는데, 이는 경제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투자 주기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투자자들은 AI 도입 속 빅테크 기업 수익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리서치 회사 팩셋에 따르면 시장은 S&P 500 기업이 보고한 긍정적인 수익 예상치를 평균보다 낮게 평가하고 부정적인 수익 예상치를 평균보다 높게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투자자들이 특히 빠르게 성장하는 AI 기업의 경우 평소보다 수익 성장을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주요 테크 회사 중 다수는 세 가지 주요 요인, 즉 생산 능력 제약, AI 인프라에 대한 자본 지출 증가, 중국 경제 침체로 인해 2분기 수익 성장이 둔화되었거나 예상보다 낮은 실적 전망을 제공했습니다. MS는 지난달 수익 보고서에서 용량 제약이 회사의 클라우드 성장을 제한하는데 주요 원인이었다고 강조했으며, 이는 전반적인 결과를 이끄는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MS는 AI 교육 및 기타 작업량 수요를 위해 데이터 센터 용량을 확장하기 위해 190억 달러, 우리 돈 25조를 투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계 최대 반도체 칩 제조업체인 TSMC는 AI 칩 생산이 예상보다 더긴 2025년까지 제한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애플과 엔비디아의 주요 공급업체이자 유럽 기술 기업 ASML의 최대 고객인 TSMC는 글로벌 기술 기업이 얼마나 긴밀하게 얽혀 있는지, 그리고 주가 성과가 어떻게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업계 리더에 따르면 AI 칩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생산 압박이 심화되어 용량 제약이 심화되었습니다. 분석가들은 용량을 늘리는 것이 모든 하이퍼스케일러가 직면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테크 회사는 컴퓨팅 수요를 따라잡고 업계에서 선두를 유지하기 위해서 AI 프로젝트에 대한 지출을 늘려야 할 것입니다. 골드만삭스는 MS, 알파벳, 메타, 아마존을 포함한 미국의 기술 거대 기업이 앞으로 몇년 동안 총 1조 달러, 1330조 이상을 투자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규제가 AI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기술 발전을 억제하기 위한 미국의 정책 조치는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와 함께 AI 기업의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수출 제한은 해외 판매에서 중국 구매자들을 대표하는 시장 점유율을 감안할 때 AMD, 엔비디아, ASML과 같은 AI 칩 제조 업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내수 수요 부진과 현지 경쟁 업체와의 경쟁 심화는 테슬라와 애플과 같은 기업 실적에 상당한 부담을 주었습니다.
이는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세계화에서 벗어나려는 추세 속에서 주요 테크 기업의 또 다른 위험을 더합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부문별 순환.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테크 주식 매도에 기여한 또 다른 요인은 경기 주기 변화를 배경으로 한 부분 회전의 새로운 추세 속에서 이루어진 이익 실현입니다. 주요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이 냉각되고 경제성장이 둔화함에 따라 금리 인하 주기를 시작했거나 시작할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2년과 2023년에 금리가 급등하여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유틸리티와 부동산과 같은 부문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다시 호감을 얻기 시작했고 AI 기반 테크 주식은 수익률을 확보하기 위해 매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치 투자의 베테랑인 워렌 버핏은 올해 1, 2분기 애플 주식 5억 1천만 주를 매각하여 그의 투자 회사인 버크셔 해서웨이의 회사 지분을 56%에서 41%로 줄였습니다. 이러한 축소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여전히 회사의 가장 큰 지분입니다. 투자자들은 이 중요한 시점에서 버핏의 다음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영국과 미국의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모든 관심이 쏠리는 이유가 투자자들이 거시경제적 변화를 측정하고 미래시장 추세에 대한 단서를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